안녕하세요. 강인의 날개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MBTI 강의를 하는데 줌으로 실시할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날개님들이 어떻게 줌으로 강의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이제 짤막한 영상이지만 이제 함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MBTI는 16가지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그런 아주 지금 보편화된 인기 있는 그런 강좌인데 강사 과정을 대구에서 학습관에 계시는 또 지역사회 유지분들, 리더십 분들 있어요. 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리더십 강좌를 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 특강으로 3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전에 이제 강사 과정 들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오늘 보니까 있으시네요. 제가 다 이제 얼굴을 다 공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을 보시면서 짤막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밴드에다가 아래 영상 밴드에다가 주소를 넣어드릴 겁니다. 근데 요즘에 스팸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한 번씩 그 채팅창에 깜짝 놀랍니다. 지금 대기실에 입장해가지고 수락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하고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과목, 그 다음 이제 연락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제 자료도 또 함께 공유해드리고 하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아유, 자, 이제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미래마을 강사 양성 과정. 야,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화면 공유 안 하고요. 우리 대구에 계시는 남구의 주민들 중에서 특별히 이 미래마을의 강사분들, 리더십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제가 뵙고 있습니다. 역시 인재분들이 여기 많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낯이 익으신 전에 또 함께 만나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MBTI로 알아보는 성격 유형 시간입니다. 자, 대구에 계시네. 진짜 여러분들 향기가 좋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막 과일 뭐 이런 데를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과일 먼저 가게 되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66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먼저 가게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을 여쭤보면은 그렇게 건강상품 있잖아요. 건강상품 쪽으로 먼저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먼저 가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게 무엇이냐, 이 MBTI